이번 시간은 바인딩 세팅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부츠의 착용법과 디스크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바인딩에 이렇게 끼웠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잘못된 점, 바인딩 끝에 붙질 않습니다. 그러면은 바인딩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꾸악 끼신 다음에 완전 밀착되게, 보시고 저 밀착되게 완전히 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인딩을 착용하셔야지만 완벽하게 바인딩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.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스크를 세팅을 하실 때 이 옆으로 가로로 세팅하는 방법과 세워서 세로로 세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 세팅과 세로 세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. 가로 세팅의 장점은 미세한 아주 작은 넓이까지 컨트롤해 가면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.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부츠가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츠의 앞부분 쪽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. 발사리가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가로 세팅이 아닌 세로 세팅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앞발 바인딩의 세팅은 가로 세팅으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. 뒷발은 세로 세팅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각도는 똑같이 마이너스 3도로 세팅을 했습니다. 마이너스 3도로 세팅을 했고 대각선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이나 발 크기에 맞춰서 가로 세팅과 세로 세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발은 가로 세팅, 뒷발은 세로 세팅. 가장 큰 차이점은 가로 세팅을 했을 때는 이 앞부분이 약간 튀어나오죠. 이 가로 세팅의 장점은 넓이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. 그렇지만 앞뒤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. 반면 뒷바인딩 같은 경우는 세로 세팅입니다. 이 넓이는 많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. 앞뒤의 간격은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게 가로 세팅과 세로 세팅의 장점과 단점입니다. 부츠가 큰, 발사지가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로 세팅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반적인 부츠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로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튀어나온 부분을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가로 세팅과 세로 세팅입니다. 바인딩 세팅 같은 경우 스노우보딩을 즐기실 때 가장 민감한 요소입니다. 본인 스타일에 맞게 또는 데크 성질에 맞게 바인딩 세팅을 하시면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좀 더 난이도 있는 트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팅을 맞춰서 잘 하신 다음에 보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